제가 이렇게 멜로디에 특정 음색 칠을 해놨어요. 힌트인가요? 네, 힌트. 뭘까요? 그는 아닙니다. 오음이다, 오음. 오음이죠. 근데 왜 오음이 적혀 있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다 오음이라고 했어요? 얘한텐 삼음이죠. 라. 라는? CDF, CDF. 아니, 삼음인데? FL라는 또 삼음이잖아요. 오음, 삼음 이렇게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아, 이 구성음이 멜로디에 있구나 하는 애들만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멜로디가 다이 구성음에 있진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솔, 도미솔에 있죠? 레도, 도가 라도미에 있죠? 네. 그렇게 이 멜로디가 화음 안에 있다. 이런 것만 제가 큼지막하게 색칠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잡을 때 지금은 두서 없이 원형만 하거든요. 이렇게 화음을 자리 바꾸지 않고 그대로 치면은 사실 멜로디도 안 들리고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반주만 듣고도 무슨 노래인지 알아야 부르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칠한 대로 자리를 바꿀 건데. 멜로디를 찾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 삼화음 코드를 배우고 얘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리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 이게 반주의 핵심이거든요. 보세요. 도미솔을 미솔도 순서만 바꿔서 눌렀다고 해서 도미솔이 아닌 거예요. 맞죠? 맞죠? 물론 표기는 달라요. C 슬러시 E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얘를 활용해서 멜로디에 가깝게 치는 게 제일 목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리를 바꾸는 게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손은 익숙해지는데 바로 활용은 안 돼요. 반주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를 우리가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보는 거. 자연스럽게. 숙제같이 안 숙제지만 멜로디를 아니까 있지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3화음으로만 천천히 잡아볼게요. 구성을 다 알아야 되죠. 이러면 늘 수밖에 없음. 자, 왜 미소도를 잡았어요? 그쵸? 저도 못 틀렸어. 생각 좀 하느라고. 라돔이 어색해서 제가 뺀 건데 아닌가요? 잘했어요. 여기서 이 미만 내리면 돼요. 구조를. 그래서 제가 방금 간파하고 탁 내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설명 필요해요. 귀신같이 잡으셨어. 말을 얘를 탑노트라고 저희가 표현할 거예요. 어떤 거요? 이렇게 색칠한 애들을 네. 탑노트. 아, 혹시 탑노트라는 게 저음을 오음 다섯 아니 세 번째 음이다 생각하고 아니죠. 아니 제가 이 색칠한 애를 네. 탑으로 두고 칠하는 거죠. 얻어 걸리면 이렇게 원형이 나와요. 다시 똑같이 도를 내려서 자, F캔데요? F 아 F 화 CDEF 맞아요? 라를 탑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아닌데? 네. 라 밑으로는 파, 도, 라, 라 파, 위로는 도. 없어야죠.
지금 레니까 레잖아요. 여기 에어컨 엄청 세구나. 아니야, 이걸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비 먼저 잡고. 네. 근데 음역대가 좀더 낮죠? 그대로 한옥탑 내쳐볼게요. 아, 이거 탑노트 계속 제가 그거. 사실 E7이긴 한데 그냥 미로 맞춰서 미를 잡아볼게요. 이상은 최 나야 돼요. 베이스가 그쵸? 아, 베이스가 한 옥탑이요? 마이너 도라고 돼 있네. 라를 먼저 잡으시고. 이거 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좋은데 팔아도 아니다. 미라도 잠깐만요. 왜 미라도인지 잠깐 생각 좀 하고. 근데 미대미. 도를 탑 내리고 이렇게 가면 그쵸, 미라도. 그리고 얘도 미가 돼. 와. 얘는 라가 돼야 돼. 얘는 뒤에는 뺄게요. 그다음에 다시 높은 도로 F샵 디미니시. 아, 도는 이미 내려가 있네요. 그럼. 이건데 이렇게 되겠고. 디민 씨는 언제 들어도 참 어색하네요. 힘들게 왔네요.